경의 왕이에요. 이 경자에다가 슬플의 자. 이게 왜 경의 왕이냐 하면은 경의 왕 4년인가에 그 어떻게 됩니까? 그 경의 왕 4년에 그러니까 경의 왕이 신라 제 55대 왕인데 그때 이미 저 궁예는 죽고 태조가 이미 왕이 됐고 그때 이제 저 왕건하고 그다음에 견원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견원이 사람이 포악해. 그 당시만 포악한 사람인데 이 견원이가 경혜왕 4년 9월에 이게 AD 927년인데 그 견원이가 근품성을 공치하고 공처에 불태우고 내켜 신라의 고울부를 습취한 후에 신라 서울 근처로 닥쳐갔다 이거예요. 그때에 이 경혜왕이 누구한테 요청을 했냐면 왕건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태조 왕건한테. 그래서 태조 왕건이 그 경혜왕을 도우러 가려고 그러니까 견원이가 갑자기 그 기밀을 알아채고 오기 전에 10월달 그 다음날에 이 태조가 오기 전에 그냥 경주를 습격을 해버렸죠. 습격을 했는데 나는 지금 태조 왕건 드라마를 하는 게 아니고 삼국사학이라고 하는 김부식이가 쓴 그 삼국사기만을 지금 옮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삼국사기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마천의 사기를 그대로 본따서 그 형식을 옮긴 게 삼국사기요. 에? 그러면 여기 사기에도 뭐가 있겠어요? 에? 제일 처음에 본기가 있었고 그러면 본기가 있으면 신라본기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가 나와요. 예? 저기는 뭐, 은나라 본기, 주나라 본기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본기가 있고, 그 다음에가 세가는 제후들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열전이 나오죠. 그러면 삼국사기에는 이 다섯 가지 사기의 장르에서 뭐가 빠지겠어요? 세가가 빠집니다. 본기가 되고, 우리나라 자체가 제국이니까. 여기서 세가를 쓸 수는 없지. 그러면 신라 여러분 삼국사기를 보면 본기가 있고 표가 있고 지가 있고 열전 여기 궁예전 김유신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궁예견원전으로 끝나요. 여기 다 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이제 경혜왕의 역사를 하려면 어떻게 본기에 신라 본기 경혜왕조를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단 말이지. 그게 아주 삼국사기라는 게 사마천의 사기를 그대로 그 체제로 쓴 것이다. 근데 세가만 빠져요. 그런데 이 들어가지고 이 견원이가 그러니까 들이다 치는데 이 경영은 또 바보가 글쎄 그 세월도 좋지 자기 부인하고 그 귀빈들을 다 데리고 어? 비빈들을 다 데리고 신하들과 아주 포석정에 가서 앉아가지고 술을 네? 먹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술잔을 띄우면 뭐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포석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옛날 포석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견원이 그냥 들여다친 거야. 갑자기. 그래서 저기 견원이 오는지도 모르고 경혜왕이 근데 아까 견원이라는 사람 그게 이제 정사니까 그거 틀림없겠지. 그러니까는 경혜왕이 그냥 놀래가지고 툭 튀어가지고 도망을 가. 그때 풍지박사이 됐지. 근데 그냥 부하들을 풀어서 마음대로 노략질을 하게 하고 그래서 후궁으로 부인이랑 숨어 들어갔는데 그 견원이가 경혜왕을 끌어내가지고 거기 본기에 보면 자결을 하라고 에? 했고 그 견원전에 그 뒤에 열전에 보면은 데려다가 그냥 죽여버려요. 많이 거기 궁궐에서 보는 앞에서 그러고 그 경혜왕의 부인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한다고 어? 왕후를 일국의 왕후를 그러고 거기 있던 모든 빈들을 갖다가 자기들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거기서 강간을 시켰다. 어? 아 옛날에 말이지 이게 정말 난 더디야 제 장면이 어? 그렇게 치욕을 주고 어? 그러고서 거기서 백공들을 다 데리고 그 훌륭한 기술자들은 데리고 갔다. 그런데 그걸 듣고 태조 왕건은 조문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벌써 왕건이가
먹게 돼 있지. 그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정사의, 그건 정사의 정확한 기록이요. 그 뒤로 그 자기 저 친척을 세워가지고 그게 경순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혜왕도 이 애라는 게 그래서 붙은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경혜왕의 그 비사가 그래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도 그래서 경혜왕이 그렇게 슬픈 정말 왕이라는 거를 아주 그 정사에 있는 기록이니까 참 비참한 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아주 슬퍼요. 근데 여기 애공도 이 사람이 사만하고 싸우잖아요. 똑같아. 그 사만하고 싸워가지고 사만하고 막 대비하다가 사만이 이놈을 애공을 내쫓아요. 그래서 사만한테 내쫓겨가지고 유랑을 하다가 그냥 유랑길에 죽어요. 그래서 그 슬픈 인생을 산 사람에서 이 애공이 된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살았죠. 그 나라 노다를 통치했죠. 근데 애공이 공자한테 물어 말하는 거예요. 하위 증민봉. 어떻게 하면은 백성을 따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백성이 따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임금의 관심이라는 건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자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 주어를, 여기서 사실 민복의 주어는 민안이에요. 전번에도 말했듯이, 효에 대해서 물었다. 근데 효에 대해서 주어가 자식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부모로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자는 여기서 주어를 확 바꿔버려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냐? 백성을 다스리게 하려면 그거는 너가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뭐냐면은, 여기는 직이라는 건 곧다라는 게 되고, 곧다라는 게 되고, 왕이라는 건 굽다라는 의미요. 근데, 여기 거라는 건 등용을 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천거를 한다. 든다. 그리고, 이게 착으로 읽는데, 여기서는 조치할 때 쓴 적에서 조로 읽어요. 근데, 이거를 말이죠. 든다에 대해서 이거는 논다, 버린다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놓는다 그런 의미인데,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걸 갖다가 이게 재면은, 여럿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말로 뭐로 오는데, 이 재라는 거는 영어로만 all, 모든. 그러면, 이걸 딱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고든 자를 등용하고, 굽은 모든 놈들은 버리면 된다 하는 얘기를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해석이 나는 정다산 선생이 이걸 지적하고 있지만은 이 해석이 옳지를 못하다. 왜냐면은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라고 아니고 저라고 있는데 왜 저라고 있냐면 이것은 지어의 합성어예요. 항상 논어에서는 이런 용법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어. 그것을 어디에 이런 그 두 개의 전치사적인 것이 이렇게 지시대명사랑 전치사가 합쳐진 거를 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지어기 때문에 우리말로 지어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저라고 읽어요. 저. 그러면 반듯한 직한 자를 들어서 여기 이 조를 갖다 놓는다. 어디다 놓냐면 굽은 자 우에다가 놓는다.